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자군입니다. 오늘은 토지 이음 서류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개개인의 땅에는 필지, 주소별로 이제 서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인데, 이 명칭이 최근에 토지 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땅을 살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볼줄 알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 이음 서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서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서류는 필지별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등 각종 국가의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결론은 이 서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공적인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난잡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밑에 이제 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규제 또 밑으로 해서 하위 규제인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행위를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 제한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서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내가 관심 있는 토지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고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위를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에서 토지 이음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토지 이음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뭐 봉덕리 그다음에 몇 다시 몇 번지까지 입력을 하시고 열람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토지 이음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 대한 모든 규제가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보셔야 될게 이제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땅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땅 위치, 내가 이제 부동산에서 받았던 주소와 여기 입력했던 주소가 일치한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대한 서류에 대한 규제를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 보실 게 이제 소재지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은 이제 쉽게 보시면 땅의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놓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땅의 겉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땅이 이제 내가 현장을 갔을 때 주차장을 하고 있다 하면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적혀 있는 거고, 땅이 이제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지목에 과수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으로 치면 이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목은 총 28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보고 그 다음 이제 지목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셔야 될게 면적입니다. 이 땅이 이제 평수를 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숫자에서 0.3025를 곱하면 이렇게 평수로 환산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8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면 이 땅은 108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확인하셔야 될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세금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전국 50만 필지를 선정해서 조사해서 매년 1월 1일 가격을 이제 공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이 땅에 대한 규제 사항을 알수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다섯 번째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확인할 줄 알면 땅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제 도시 지역,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대로 36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용도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 면적 60%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250%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딱 규제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밑에 게 이제 용도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제한 사항이 여기 밑에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여기는 가축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옆에 또뭐 상대 보호구역 이렇게 적혀 있죠. 상대 보호구역에서 내 땅에서 200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어서 뭐 유흥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규제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지자체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땅에 대한 규제를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체크하셔야 될게 확인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지적 경계를 도면에 표시한 도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로와 대지 모양의 너비를 측정하고 뭐 주변 상황이라든지 토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대한 토지, 요 동그라미 적혀 있죠. 여기 네모 반듯한 땅이 이 주소에 대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서류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직접 떼보고 분석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주소나 입력해서 뭐 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고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몇 층까지 높이를 지을 수 있는지 직접 핸드폰이나 PC로 서류를 떼보면서 실습해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